네, 이번 시간에는 20쪽과 21쪽을 공부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은 동아리 가입 신청서를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동아리 가입 신청서. 각 학교마다 동아리가 결성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특수학교에는 동아리가 그다지 많이 결성되어 있는 학교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해서 동아리를 학교에서 만들고 이를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아리 가입 신청서를 써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20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책을 한번 같이 보세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고 희망하는 동아리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제일 왼쪽부터 읽기 시작할게요. 왼쪽 1번. 수민아, 너는 어떤 동아리에 가입할 거니? 2. 나도 너처럼 커피 전문가 반에 가입할 거야. 3. 장규가, 나는 사진반에 참여하고 싶어. 4번 호영이는, 수영아, 나랑 같이 도예방 가입할래? 수영이가, 그래, 같이 도예반에 가입하자. 이렇게 서로 동아리를 가입하자고 의견을 내고 있죠. 그럼 처음으로 호영이, 4번으로 써있는 호영이는 무슨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해요? 도예반. 나랑 같이 도예반에 가입할래? 해서 도예반이죠. 도예반은 뭐예요? 도예. 도예. 많이 들어봤다. 도예. 도예.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죠. 도자기 만드는 활동. 도예반. 두 번째 수민이. 수민이가 몇 번? 2번이네요. 나도 너처럼 커피 전문가 반에 가입할 거야. 요즘 특수학교에서 커피 바리스타 반이 많지요. 자, 수민이는 커피 전문가 반에 가입하고 싶어해요. 커피 전문가 반에 가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면 취업하기도 아주 좋지요. 네, 좋아요. 세 번째 창규, 3번이네요. 3번 창규는, 나는 사진반에 참여하고 싶어. 아, 사진반. 사진반 멋지죠. 네. 사진 찍으러 밖에 활동도 나갈 수 있고 훌륭합니다. 네, 그 다음 영희. 영희는 어디 있죠? 1번. 1번에 있는 영희. 수민아, 너는 어떤 동아리에 가입할 거니? 그러니까 수민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도 너처럼 커피 전문가 알아봐네. 그러니까 영희는 뭐예요? 영희는 이미 커피 전문가 반에 딱 가입했다 이 말이죠. 네. 커피 전문가 반. 자, 마지막으로 수영이 5번. 그래, 같이 도예반에 가입하자. 네, 수영이는 도예반, 즉 도자기 만드는데 그런 동아리에 가입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21쪽을 보면서 한마음고등학교 동아리 가입 신청서, 그걸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아니, 작성하기 전에 그 표를 보면서 표를 이해하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죠. 네. 동아리 가입 신청서 작성은 선생님과 나중에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한마음고등학교 동아리 가입 신청서를 보면서 그 표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하는 동아리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1번 동아리 이름 뭐예요? 1번 동아리 이름 연극반. 장소는 1학년 1반이네요. 이렇게 표를 볼 줄 알아야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번호 6번은 뭐예요? 무슨 반? 방송반. 방송반은 어디에서 하죠? 방송실. 좋아요. 그러면 문학감상반은 어디에서 활동하죠? 문학감상반.
문학 감상반은 도서실. 아, 좋아요. 도서실에서 하죠. 자, 그러면 거꾸로 기술실에서 하는 동아리 반은 뭐예요? 기술실. 천연비누 반. 어, 기술실에서. 자, 그러면 가사실에서 하는 동아리 반은? 가사실을 찾아봐요. 가사실 하나 둘 세 번째 있네. 가사실. 커피 전문가 반. 좋아요.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표를 볼 줄 알아야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음 고등학교는 동아리가 몇 개 있어요? 숫자를 한번 세어보세요. 1, 2, 3, 4, 5, 6, 7, 8, 8개 동아리가 있네요. 좋아요. 8개 동아리를 자기가 희망하는 동아리 하나에 동그라미 펼쳐서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3번 동아리 가입 신청서를 한번 볼까요? 양식에 맞게 동아리 가입 신청서를 써봅시다. 동아리 가입 신청서. 학년 반. 뭐 학년 반은 써야 되겠죠. 1학년 몇 번. 이름 홍길동, 김성령. 이렇게 이름을 써야 되겠습니다. 동아리 이름은 뭐예요? 연극반, 사진반, 커피 전문가반, 문학감상반, 오케스트라반, 방송반, 천연비누반, 도예반. 이렇게 많이도 있다. 자, 그 중에서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1지망, 2지망, 3지망. 가장 먼저 했으면 한다 하는 것을 1지망에 쓰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이제 연극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동아리 가입한다면 연극반에 들 거예요. 다른 것보다 연극이 제일 좋아요. 그럴 때 일지망에 연극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연극반 신청자가 많아갖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 그때 이제 다른 반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지망, 그 다음 삼지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지망은 제일로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지망은 일지망에서 떨어지면 하고 싶은 거. 삼지망은 그 다음 2지망에서 떨어지면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거를 제일 위에 1지망에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학교생활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더욱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 바라겠습니다.